여보세요? What's up? 여보세요? 전화가 잘 안 들리는데요. 솔직히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? 일주일. 3일. 4일? 3일. 어, 4일? 아, 이게 퀴즈가 아닙니다. 퀴즈 잘했어요. 하나. 제가 한 게 아니라서. 우리 소녀시대 춤 중에 뭐나 가능한 게 있을까요? 예. 그때 하기 때 했던 거, 친구들이랑. 음악 주세요! Let's go! 아카데미는 어떻게 보셨어요? 일단은 너무 잘 봤습니다. 그리고 동작 하나하나 표정 같은 게 너무 좋았고요. 예. 제 점수는요? 9점 드리겠습니다. 9점. 네, 너무 잘 봤습니다. 9점. 감사합니다. 자, 한번 성종 씨도. 아, 네. 걸그룹 춤도 엄청 어려운데요. 들어갔어. 예, 출연자가 퇴장한 관계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성종이. 네. 그냥 그러면 출연자 없는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죠. 그래서 제 점수는요? 점수는? 네. 자, 과연 몇 점일지? 점수는? 80점! 저도 좀 잘 봤는데 일단 너무 깔끔하고 귀여운 이미지가 굉장히 셌고요. 네네.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살짝 있었다면은 키가 큰 만큼 발사지 좀 약간 커서 양말 같은 게 좀 매치가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요. 양말. 자, 이제 손호영 선배님의 토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이 가장 잘한 일과 가장 잘 못한 일. 예. 이것도 이제 약간 욱하는 성격이랑 되게 연관이 있어요. 네. 이제 제가 집을 나왔었어요. 가출? 예, 가출을 했어요. 가수 되기 전에. 학생 전이네. 예. 집이 워낙에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서 네. 좀 많이 혼나고 이제 좀 너무 힘들었었어요. 매일 밤 울었어요. 그 어린 나이에. 아니 근데 어느 정도로 아버님께서 엄하셨길래 저희 아버지가 공학 박사세요. 예. 그래서 반에서 항상 1등 하시고 막 이러시던 분인데 저를 보면 이제 못마땅한 거죠. 그래서 화풀이를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. 그 아버지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어머니랑 누나도 이제 따로 살게 되고 저는 아버지랑 둘이 살았거든요. 예.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몇 번 처음에 해봤어요. 한 중학교 때 해봤는데 그 한 7~8번 정도를 했어요. 와, 네. 많이 했어요. 많이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노하우가 막 쌓이더라고요. 같이 나오는데. 네. 아, 이렇게 하면 빨리 잡혀가고 이렇게 하면 좀 오래 버티는구나 막 이런 노하우가 생기고 네. 이제 고1 때 결심을 한 거예요. 제가 집에 있는 옷을 트렁크 두 개로 가득 쌌어요. 트렁크 두 개를 쌀 정도면 진짜 완전 몇 달 정도의 각오를 하고 몇 달이 아니고 아예 안 들어가겠다라는 그 어린 예, 고1 때 정말